2023년도 강원 베스트 농업 아카데미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께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이어 상장과 표창장 시상과 함께 감사패를 전수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끝으로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축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시작하셨는데 벌써 연말이 다 됐네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보니까 50년대 출생하신 분이 8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50년대 혹시 출생하신 분 선생님? 그리고 또 90년대 출생하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세요. 네, 어떤 분이세요? 와. 차를 이렇게 뚫고 같이 교육받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디 가면 맨날 막내라고 이렇게 또 챙겨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수료증 횡성군 박형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강원베스트 농업 아카데미 농업인 전문 강사 연성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축하합니다. 장면장 찍으실까요? 네. 기념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영월군 경소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춘천시 김경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큰 축하드리겠습니다. 박명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큰 축하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선주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료증 춘천시 이동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영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윤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춘천시 최미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춘천시 최영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명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홍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김미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홍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행성군 안흥면 박현도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강원베스트로우 아카데미 교육기관 중 교육생 자치 활동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네, 축하드립니다. 2023년 12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네, 축하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황골길 차대로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춘천시 충현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와. 홍성군 서성면 구룡영로 김정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박수 부탁드립니다. 춘천시 동래면 금촌로 선주경 귀향에서의 강원베스트농업 아카데미 농업인 전문강사 강의법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춘천시 사동면
내용을 봤습니다. 축하합니다. 춘천시 사범령 춘하로 최영철 이하 내용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천군 영기민련 대운절길 박명수 이하 내용을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패 꿈의 시간 대표 백희입니다. 한결같은 열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로 기술원에서 실시한 강원패스크동 아카데미 농업의 전문가와 양성 교육을 위해 헌신하셨으며 특히 강원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전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네, 홍천군 김준보 이 사람은 강원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강원 베스트 농업 아카데미 농업인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아, 저 어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자영 이하 내용을 봤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팅이 안 되잖아. 뭐 다 앞에 들고 계셔가지고 심심하신 분들은 박수 치셔도 됩니다.